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교통, 그리고 주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보석들. 이제 우리는 베드로 전서 안에서 교통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받음.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서부터 25절. 이번 주에 우리는 국제집회, 특별집회 이후에 참으로 기묘한 그러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은 부유한 말씀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공급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오늘의 양식의 말씀들이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지난 말씀들이 나올 적에 그 안에 많은 보석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실제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특별집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특별집회 이후에 형제들은 이 말씀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이 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온 땅에서 모든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연락을 듣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가서 벌써 복음을 전하고 사춘기 아이들과 어린아이들도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우리 나이 먹은 형제들도 무리 건 형제들도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땅끝까지 전해질 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온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더 빨리 이 땅에 오고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나라들을 것의 머리가 되기를 우리가 위해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밖에 라이브가 있은 다음에 자매들이 함께 저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연결될 자매들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여기 하나가 되어서 사춘기 아이들과 그리고 그 대장들과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나이 먹은 형제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쌍팔교회에서 와서 보라는 실행에 대한 그 결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한 한 부부가 쌍파울 세아피 준지아에서 세아피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다가 여기 지금 쌍파울교회 집회 장소 앞에 지나가다가 이것이 뭔가 그래서 들어오도록 초대를 받고 집회에 참석했고 그 다음 주에 봉사를 하며 형제들과 함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 이제는 세아비 안으로 갑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성령은 빨리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저께 많은
천국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와서 보라는 그러한 신인들, 그걸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열리고 생명의 교통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모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르전체 교회는 이제 전화를 겁니다. 모든 그러한 돌보는 그 형제자매들이 천 군데에 전화번호를 갖고 전화를 합니다. 어떠한 다시금 접촉받기를 원하게 해서 그 전화번호를 줬을 적에 그런 사람들을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누구도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전화를 하며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감사함을 표현했고 이 기도를, 이 전화를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몇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무리 안으로 데려오며 모두를 주님의 오심에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위하여 감사하며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기쁩니다. 나는 봅니다. 주님은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온 땅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교회는 사실 어떤 종교적인 단체,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유기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적에 우리는 교회 안에 연결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산 유기체입니다. 이 산 유기체인 교회에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큰 포도나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는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이 땅에 농부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씨앗을 심기 원하십니다. 이 땅이 무엇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씨 뿌리는 자 나가서 씨를 뿌릴 적에 이 씨, 거기에 씨, 저 뿌려진 씨앗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앗은 왕국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국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설치하기 원합니다. 생명으로 주관하는 통치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잘 받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좋은 땅에 떨어졌을 적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땅이 무엇이죠? 씨앗이 뿌려졌는데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 땅은 이것은 우리가 보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그 씨앗을 사람의 마음에 심기 원합니다. 이 신성한 씨앗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올 적에 이 씨앗은 이제 발효하고 그 이후 싹시 터지고 신성한 생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갔을 적에 우리의 사람 안에서 발전합니다. 전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됩니다.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머물지 않는 그러한 가지, 다른 말로 말해서 그 포도나무의 교통 안에 머물지 않는 자,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집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것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했을, 받아들였을 적에,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 안에 믿었을 적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즉시로 아는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명의 교통 안에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 3절 생명의 교통은 바로 이 생명의 흐름 안으로 포도나무 안에 가지로 영접된 접해진 것입니다. 모든 그 살아있는 그 가지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교통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모든 가지에게 공급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받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르며 생명으로 흐릅니다. 생명의 교통으로 흐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우리는 자랍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생명이 자라며 교회는 이렇게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구원받는 숫자가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큰 포도나무의 접함을 받을 적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이 오시면 매우 가깝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며 주님이 오심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사람이 거하는 모든 땅에 전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 전서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사도로서 주님이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열두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마찌아가 가룟 유다를 대치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해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그래서 다시금 열두 사도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중에 앞장서서 인도를 했습니다. 열두 사도를 인도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적에 그는 이제 나그네들에게 썼습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흩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합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 그들의 말로서 유대인들이 흩어짐 여러 나라 열국으로 흩어지고 1세기 때부터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 인도자들이 예수를 저버렸을 적에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잡고 주님에게 학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적에 그때부터 주님의 손이 유대인들 위에 있습니다. 1세기 때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고 오로지 1948년에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대사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오스바우드 아랑야 오늘을 통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로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어떤 국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은 특별한 그 종교와 특별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그네로 살 적에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 베드로는 여기 편지 쓴 것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그들에게 쓰여져 쓴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 때 이미 벌써 유대인들이 흩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것은 그 뭔가 먼저 양심 있는 사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나그네로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 어떤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서 뭔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도 부자도 있었고 그런 많은 부유함과 큰 집과 가장 좋은 차와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 장막절 때는 그런 다른 형제들과 같이 그 장막에서 자며 거기 살면서 그가 그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지나가는 자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우리가 유대는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은 우리의 땅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머물도록 살지 않고 하늘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온 그 노력을 열심을 그 불을 쳐 쌓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날인가 관에 들어갈 것이고 끝이 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인 것입니다. 나는 다시금 이제 그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형제들이여 이 땅의 소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 우리의 가진 것들, 재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은혜,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다시금 나타나실 적에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은혜를 주어지는 은혜를 가져오는데 이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는 이것을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뭐라고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늘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부활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 무엇이죠? 그것은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이 자라며 물 익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물 익을 적에 아들의 명분을 온전히 이룰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자로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맡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이것은 이 상에서 보는 있는 그러한 이 땅의 물질보다 훨씬 낫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나니 이 구원이 무엇이죠?
내가 지금 바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르익은 자녀들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무르익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랄 필요가 있고 무르익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모든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우리 인간의 영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빚지 않는다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내 영 안에만 거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손님으로서 영 안에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말할 적에 우리 인격은 우리 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 세 부분으로 지어진 것을 압니까? 우리 안에 사람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몸을 봅니다. 이거 물질적인 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혼이 또한 있습니다. 이 혼은 참된 나입니다. 내 인격인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의견, 내 감정,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은 내 안에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갈망은 우리 안에 내 영을 만드신 것은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누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할 적에 영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금 하나님이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소수 그리스찬들이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죠? 그분은 내 혼을 주관하기 원하십니다. 내 혼이 내 인격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을 주관하기 원하며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이 바로 이러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당신의 삶을 주관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의미인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이 우리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내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여기 속사람, 이것은 사람의 영으로 주관을 받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수를 믿었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영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거듭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우리 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혼은 아직도 천연적입니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을 먼저 강하게 하고 우리 혼을 장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는 손님으로서 사람 영 안에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번 그분을 우리 혼에 초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분에게 말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이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점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영 안에서 거듭났지만은 이제 혼 안에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내 혼을 주관하게 됩니다. 내 인격을 주관하기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 가운데서 자라난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며 좋은 행동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을 주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영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 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혼을 구원하는 동안 내 인격이 변합니다. 이것을 이해합니까? 내 인격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화합니다. 내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처럼 생각하며 내 감정 또한 강화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약합니다. 내 감정이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의지 또한 그리스도의 의지로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나타날 적에 이 구원은 바로 우리의 완벽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혼이 완전히 구원함을 받을 적에 이것은 9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우리의 삶, 생명은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혼이 완전히 구원함을 받았을 적에 성경에서 이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아들의 명분, 완벽하게 무르익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그분은 당신을 이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로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 후사,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서 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띠로 동일하 맞아 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그 느슨한 옷을 입고 다닌다면 일하기가 거북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다면 옷이 앞으로 늘어질 것이고 또 옷이 겉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띠를 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죽띠를 썼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동일 필요가 있습니다. 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놔두지 마십시오. 너무 자유롭게 생각을 놔두면 마음껏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생각을 주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동입시다. 우리의 생각을 동이고 그리고 끼어서 은혜 안에서 완벽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타락한 우리의 그 몸과 그리고 혼이 약하고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슬퍼하며 우리 그러나 우리 혼이 구원을 받을 적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적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킴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은혜 안에 두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적에 그분은 나타나실 것이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벽한 구원인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산 소망이 무엇이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들에 있었는데 우리는 분투하고 더 얻기 위해서 더 부하고 더 재산을 갖고 이 땅에 부여하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소망이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에 있질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했을 적에 우리의 소망이 변했습니다.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이상이 이제 하늘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은혜는 그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구원을 말합니다. 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리고 내 몸이 구원받는 것. 언제 내 몸이 구원을 받게 되죠? 주님께서 오실 적에 로마서 8장 다시금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의 명분될 것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양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들입니다. 태어난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뜻과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기 잘못 번역된 데 양자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 될 것은, 후사 될 것은, 완벽한 아들의 명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수준, 무르익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데까지 자라는 아들의 명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우리 몸이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물질적인 이 몸이 변형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영혼 예수를 믿었을 때 이루어졌고 우리 혼은 오늘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인 우리 세 온 존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14절 너희가 순족하는 자식처럼 이제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범삼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죄 가운데 있고 고난과 부정적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죄를 향하여 문을 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을 통해서 사람은 타락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이제 반대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가 순종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대길을 가고 아담의 일로 인해서 반대길을 가고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다가 반대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썼던 너희의 사욕을 범삼지 말고 욕망을 본받지 말고 이런 그 욕망, 사욕이 뭐죠?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미 봤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암흑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요한일서 2장 16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은 한 영역으로서 한 장소입니다. 어떤 체계가 사단이 체계를 세우고 사람을 주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적에 창세기 2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이런 모든 구절을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뱀이 와서 여인에게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한 반대로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뱀의 말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먹고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사망이 세상을 주관하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12절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바로 범인입니다. 사람이 바로 잘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처음 사람 아담 그들이 불순종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그래서 이제 죽음이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문을 연 것입니다. 사람이 열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에베소 6장에 있습니다. 주 예수여.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마귀의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모든 거짓과 끄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그러한 괴계를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원합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주관자들이 누구죠? 타락한 천사들, 마귀를 쫓은 천사들. 그들은 공중에서 이 땅을 주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로 싸우죠? 한면으로 우리가 방어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신 갑주로 13절 이후부터 이런 것이 쓰여 있습니다. 전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또한 방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유일한 무기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적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의 씨름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니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뭘 말하는 거죠? 어떤 변명, 변론 사람은 항상 옳고 그름에 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옳고 그름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관대로 우리는 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명한 생각 이것이 진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강력한 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진 것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여기 높아진 것
이것은 거만, 교만, 하나님의 지식에 반대하는 것. 사람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교만이요 거만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으로 온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로서, 싸우는 무기로서 마귀를 대적하는데 하나의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고, 왜 그렇죠? 목적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게끔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을 멸하려고 예비하신 중에 있노라.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복종하며 할 적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파할 것입니다. 모든 것,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복종, 오늘날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로운 마음을 생각게 함으로 생각을 생각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 그랬지만 이것은 마인드, 생각입니다. 오직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은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아직도 세상 전통에 머물러 있고 세상의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 생각은 살고 있습니다. 영이 먼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틀을 박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에 틀 안에 박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틀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한 폼, 틀이 있습니다. 모두를 그 틀 안에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유행이 올 적에 올해 저 유행은 이렇다 그러면은 다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남자의 넥타이만 보더라도 유행이 있습니다. 넓어졌다가 내가 나 그런 걸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또 아주 얇은 거로 변합니다. 또 짧은 것으로 변합니다. 또 긴 것으로 변합니다. 사람의 바지도 또한 변합니다. 자매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매들 내가 마음 상하게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남자의 문제죠. 이렇게 내 시대 때는 종의 그 입처럼 넓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굉장히 또 좁습니다. 이제 또 짧습니다. 양말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이들은 또 양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유행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의 패션, 이 세상의 패션,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정욕도 지나가고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는 이 세상 폼에 틀박혀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부패된 것으로서 하나님과 경쟁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그 땅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땅으로서 거기서 왕국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사단은 와서 우리 마음 안에서 경쟁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요한일서 2장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뭐로 채워져 있는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이 그러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반대됩니다. 세상이건 세상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건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있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경쟁합니다. 하나님과 경쟁합니다. 마귀는 압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것이고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망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뭐로 채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것은 어떠한 그러한 육적인 것, 야한 것 그러한 그 간음함과 그러한 성적인 죄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은 마귀의 성분이 진리가 아닌 그러한 거짓이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 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그 진리가 있은 적이 없고 그가 거짓말을 말할 적에 자기 것을 말하며 그는 거짓말쟁이다. 이 구절을 기억합니까? 그래서 그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또 의를 다른 거로 바꾸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쫓아 나타나나니 마귀는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기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를 성경의 어떤 지식 교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실제 자신인 것입니다. 이 우주의 진리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고함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실제를 주기 원합니다. 우리 온 존재에게 주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은 그러나 불의로 바꾸기 원하며 죄로 바꾸기 원합니다. 26절 로마서 1장 26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육적인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버려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대로 쓰며 남자들도 그러하며 이러한 죄들 그래서 이 세상은 일상의 많은 부분이 그러한 이러한 일들로 저 주관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육신의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죠? 육신의 정욕. 아니,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말하기 전에 한 구절을 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후부터 이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정한 자요. 사랑 같지도 않고 감정이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무자비한 자라 긍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마귀의 그 포로가 돼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서 7장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르침이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 전서로 돌아갑시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알지 못할 것을 조차 너희 사역을 본받아 삼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태도를 바꾸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제쳐놓고 내가 지금까지 읽은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을 놔두고 이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며 서로 사랑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누가 주죠? 거룩한 삶,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죠? 하나님 생명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오리를 물 안에 얹었다면 오리의 생명이 수영하게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오리를 말하죠? 우리가 있는 그 수양간에 그런 거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거위가 새끼를 낳을 때입니다. 거위가 있고 처음에는 8마리가 나오고 좀 있다가 그 다음날 4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와서 다 독수리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딸이 그 하나를 데려와서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거의 새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새끼들이 수영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는 거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생명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체현적인 그 전의 삶처럼 산다면 무지하게 산다면 그러한 모든 불의한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당신 안에 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하나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을 살 거죠? 항상
이런 경쟁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의 틀에 박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생명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뭘 살기 원하시죠? 당신이 선택합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나는 이 센세스가도를 교통했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어떻게 생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생명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은 생명의 교통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즙,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포도나무의 즙으로 살지 않고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면 다른 생명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안에서 결정을 하죠? 어떤 생명을 살 것인지 누가 결정하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열쇠를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둔다면 아니면 우리 그 옛삶에 둔다면 마귀가 주관할 것입니다. 육이냐 영이냐 우리 생각이 결정합니다. 우리 생각을 영의 것들을 생각한다면 생명과 평강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얼마나 로마서 8장이 중요합니까?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둔다면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 열쇠를 이제 우리가 한쪽으로 취하든가 저쪽으로 취하는가 어떻게 내 생각을 영 안에 두죠?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하나님과 함께 자며 하나님과 함께 깨어나며 사춘기 아이들이 이런 신앙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고 있습니다.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권선의 일을 행하며 이러한 모든 것이 나라의 검 형제들과 또한 말씀 안에 잠기고 교회 생활을 하며 함께 섬기고 이러한 모든 것이 나라의 검 내 생각을 영 안에 두게끔 합니다. 그럴 적에 누가 살죠? 하나님의 생명이 주관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주관합니다. 반대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내 행위가 자동적으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육에 둔다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말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그런 악들과 증오하는 것과 악한 행동과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어떤 생명을 살기 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7절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것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17장 17절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여 15절서부터 내가 비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그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에 나는 그들이 세상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또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서 뭘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듭니까? 우리의 행위가 거룩한 행위로 만들죠?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의 실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영, 그 안에 영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가 우리 안에 쌓여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 예수여 내가 어디 있죠? 에베소 5장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죠? 25절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게 하죠?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씻습니다. 우리를 씻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옛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관에 물이 흐릅니다. 어떤 설거지 하기 위해서 그릇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비누를 바르고 그 뭐 흐르는 물로서 씻습니다. 과거에는 흐르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바구니에다 큰 통에다 집어넣고 그런 거기 더러움이 있는데 그 안에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적에 흐르는 물이 없을 적에 깨끗이 씻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인으로서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흐르는 말씀, 그건 생명의 교통의 말씀인데 그것은 흐르는 그 액체와도 같습니다. 다이나믹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오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합당치 못한 것들, 타락한 본질들, 죄와 죽음과 이런 모든 것이 씻겨나갑니다. 이러한 물로 씻김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17절서부터 19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신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를 장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아, 나는 저 이렇게 이런 살리라. 아, 나 크리스천 삶이 싫다. 당신은 이런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높은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셨습니다. 얼마나 이 피가 보배로운지를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보배로운 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하여금 그러한 값없는 그러한 사는 삶에서부터 쓸데없는, 유용하지 않은, 아무것도 산출하지 않는 망령된 행실을
빈 삶, 의미가 없는 삶, 우리 조상의 유전이었습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현실에서 타락한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방식대로 삽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길에서 그들을 만날 적에 아, 내 삶은 의미가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까지 하려 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서 나올 수 없고 빈 삶으로부터 가치가 없는 것을 알지만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한 느낌의 의미가 없는 삶으로부터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금이나 은으로 구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주 예수여 값을 치는 그 값은 매우 높은 값입니다. 왜 높은 값이죠? 왜 이 피가 그렇게 보배롭습니까? 왜 이렇게 보배롭습니까? 귀합니까? 왜냐하면 이 우주에 두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할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을 사람도 없고 구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을 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을 적에 예수가 지나갈 적에 그가 뭐라고 말했죠?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너무나도 보배롭습니다. 그는 유월절 양으로서 흠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출애굽기는 흠이 있어서는 양은 남자 어린 양으로서 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14번째 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오후에 해질 적에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 없고 점 없는 흠없고 점없는 사람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찾을 수 있죠?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유일한 피입니다. 사람이 흘리신 피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분이 빛 가운데 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제 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아들이죠? 그 아들. 그가 누구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어떤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피로써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가져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죄를 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그분이 흐르신 한 방울 방울은 보배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낮침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낮춰졌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그는 겸비케 됐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몸을 취했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는 요구하기 위해서 빨간 타펫 밑에서 영접을 받는, 저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20절 창세전서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니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형제들이여,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창세 전부터 알림받은 것을 압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을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때문에 그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가 제기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알림바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림바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그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여금 죄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헛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 또 흥미로운 것은 계시록 13장 8절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창세전에 우리 아신바대 뿐만 아니라 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논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원어로 보면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여기 죽임을 당한 원어로는 8절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분이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가 어떻게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하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밖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에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에 거하는 하나님, 영원히 거하, 영원 안에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는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에 거하는 자, 그는 시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은 그는 시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원할 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영혼 안에 거하시면은 이 땅에 그 시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때나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 뭐가 일어나지 않았을 적에 그거를 이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 날을 그분은 벌써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1년 후에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창세 때부터 죽인 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지 압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구약의 모든 재물들이 효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당 어린 양의 그 양으로 죽은 그 양, 그것은 사실을 말하자면은 그 피가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시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인데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 9절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시죠? 이 9절 안에 있습니다. 시간 안에 사춘기 아이들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무엇이죠?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주관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죠? 시간 가운데 그분은 이것을 이루시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것이 이 말의 뜻이 무엇이죠?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오래전부터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안에서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시간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구약도 있었고 지나갔고 오순절도 지나갔고 거의 2000년이 지나가서 교회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찍딱찍딱 지나가는 동안에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죠? 바로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주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주관할 것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간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당신은 어디 있는지를 압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우리는 교회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가 지났고 그것은 이스라엘 교회 시대가 시작됐을 적에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옵니다. 이 시대가 끝날 적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오로지 한 주 동안, 7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7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이 재건축되었는데 거기를 더럽히고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나는 그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 전에 구원받기 원하, 들림받기 원합니다. 대환란이 끝날 적에 그리스도는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다른 시대가 또 펼쳐집니다. 무슨 시대죠? 아직 모릅니까? 아직도 시간 안에 있습니다. 천년입니다.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7년이 끝날 적에 그리스도는 돌아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그때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이 더 주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시간 안에 있습니다. 천년이 끝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단이 풀림을 받고 마지막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는 불못 안으로 영원히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적인 죽음 또한 없어집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될 적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적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왕국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시간이 아니라 영원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싸워 분투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합시다. 주 예수여, 전진합시다. 내가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돌아와서 22절. 저는 죄를 요한일서 2장이네. 요한일서 2장, 여기서 우리는 그의 높은 값으로 샀다는 것을 말하고 이 우주에는 우리를 하나님께 구속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삽시다. 이 거룩한 삶은 나와 당신이, 나는 믿는 자다, 거룩하다, 의롭다, 나는 틀리지 않고 나는 지르지 않는다, 이런 삶이 아닙니다. 뭘 위한 것이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교회 생활을 사는 것인데 2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삶이 사랑을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영혼 가운데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건축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을, 사랑으로 건축되는 것, 이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를 진리와 거룩함을 공급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진리는 참된 하나님을 가져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말씀 안에 잠기고 있어? 그래? 그리고 말씀을 적고 있어?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고 진리로
거룩함을 받고 있어? 깨끗함을 받고 있어? 너희가 진리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있다면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형제 사랑,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겉으로만 보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서로서로 사랑합시다. 마음이 뜨겁게 비춰 사랑합시다. 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초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말씀으로 오는 말씀의 교통으로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는 그 사랑은 이렇게 뜨겁게 비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는 씨가 무엇이죠? 이것은 왕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주관했었지만은 이제 레마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 안에 거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며 사랑을 산출합니다. 우리가 레마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선자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 생명을 표현하는 서로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혼의 구원은 바로 형제 사랑을 산출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걸 산출하기 원합니다. 24절 25절은 뭘 말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3절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이고 25절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형제 사랑의 삶을 살고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고 뜨겁게 비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육 가운데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뜻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그 재산을 쌓기 원하고 명성을 원하고 위치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원한다면 우리는 마치 풀과 같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당신이 90살,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아직도 풀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 태어나지만은 내일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은 것, 명성, 돈, 능력, 권능, 이것은 풀의 꽃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런 걸 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매주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는 가장 좋은 곳에 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살 가치가 있는 곳. 어느 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높은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사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내가 말하기 원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